오늘도 영창 수학 가르치는 강인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6목 끝나고 좀 이렇게 마음도 안정됐고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현강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시험 끝나고 상담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아, 선생님, 시험 끝나고 나니까 문제가 풀려요. 그러면 모두의 고민이죠. 아, 왜 대체 나는 시험이 끝나면 문제가 풀릴까? 라는 생각 모두가 아마 할 겁니다. 뭐 이제 2, 3등급 친구들인지 3, 4등급이든지 아니면 1, 2등급이든지 아니면 1등급 친구들인지 다 똑같습니다. 항상 모든 친구들이 하는 이 고민,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앞으로 이제 9목까지 그리고 수능까지 나아가야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저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생각을 해봐야 돼. 대체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게 그리고 수능 문제에서 수학을 푼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문제를 이제 보고 문제를 보다 해석을 해야 돼요. 이 해석한다는 것도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이제 문장형으로 막 이제 문제가 진짜 긴 것들 있잖아. 막 문제 딱 폈을 때막 네다섯 줄써 있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그 문장 속에서 내가 수식을 꺼내야 됩니다. 반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들은 되게 수식 하나 이렇게 덩그러니 주어져 있는 거 있어. 그럼 뭐냐? 그 수식형 조건을 어떻게 보면 내가 이해를 해서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두 조건 사이에서 내가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문제 보면 막 요새 맨날 많이 나오는 거 있죠? 문자가 여러 개야? 문자가 막 이제 NK 있고요. 사람 이렇게 막 어지럽게 합니다. 그런 거에서 항상 뭐냐? 어떤 게 변수고 어떤 게 상수인지를 내가 분리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매번 나오는 수학적 구조들이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에 따른 해석 방식들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등식이 나왔어. 그럼 예를 들어 부등식 우리 해석하는 방법 정해져 있죠? 뭐 한쪽 이렇게 몰거나 아니면 이제 곱하기로 표현돼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뭐 양양 양음 뭐 이렇게 따진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뭐 점화식이 나왔어. 그럼 내가 항상 해야 되는 것들 있죠? 뭐몇항 간의 점화식인지 보고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내가 가야 되는지 조건 확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점화식의 결정 조건, 즉 여기 괄호 써 있는 것들 있잖아. 그것들 내가 어떻게 해석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뭘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수능 수학의 특징인데요. 실전 개념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리고 실전 기출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내가 얼마나 잘 적용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잘 적용해야지 수학 문제를, 수능 문제를 잘풀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 새로운 문제는 어쨌든 여러분들 6모든지 9모든지 수능이든지 어쨌든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치만 대부분의 문제는 그 속에, 뭐야? 실전 개념과 기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혹시 그 이번에 6몰 통해서, 내가 잘 알고 있나? 확인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제가 이미 올려놓은 강의 중에서 특히 6평 체크리스트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 중에서 15번 문항 여러분들 해설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해설 강의 아닙니다. 6평 체크리스트라는 강의예요. 15번 보시면 어떤 식으로 그 새로운 문제에서 기출들을 떠올리고 해야 되는지를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쉬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친구들이 꼭 그렇게 쉬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나 이거 아는데? 약간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일부러 좀 어려운 문제 번호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실전 개념, 실전 기출까지 적용을 했어. 그럼 마지막으로 뭐냐? 계산을 당연히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는 게 우리 지금 수능 문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 마지막 계산에서 사실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6모 같은 경우에는요. 계산 뭐 12번, 15번 어려웠죠? 그리고 케이스 분류가 꽤나 복잡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세 문제 모두 간단한 계산법과 간단한 케이스 분류가 있었어요. 뭐 12번 우리 잘 알고 있는 방법 있죠? 우리가 잘 이렇게 식 정리하시면 뭐 이렇게 약분 돼가지고 계산 엄청 쉬운데 하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케이스 분류하는 거 사실 제가 이제 해설 강의에서와 6평 체크리스트 강의에서의 이 해설 방식을 조금 달리 했는데, 왜냐면 이제 해설 강의는 좀더 꼼꼼하게 막 이제 엄밀하게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이제 압박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6평 체크리스트 강의에서는 사실은 실전적으로, 그렇게까지 케이스 분류 안 해도 괜찮은데? 하는 식으로 제가 빠르게 이제 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계산도요, 정말 한두 문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미치도록 복잡하거나, 진짜 계산 아니면 절대 안 돼? 하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학습을 통해서 그 계산을 빠르게 하는 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세 단계가 우리의 뭐다? 수학 문제의 풀이 단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대체 어떻게 수학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파트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학습을 해야 돼요. 기초 개념을 학습해야 되고요. 실전 개념도 학습해야겠고요. 그리고 기출에서
이거는 새로운 문제 아니야? 기출에서 기초 개념과 실전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학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제 강의를 듣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인 실전 개념 강의들, 그 다음에 기출 강의들을 들으면서 학습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기대 점수를 상승시켜야 돼요. 이때 기대 점수라는 게 뭐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문제를 내가 얼만큼까지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모의고사를 딱 본다고 쳐봐. 그러면 시간에 제한 없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시간으로. 어차피 무한시간으로 해봤자 뭐 이제 진짜 막 5시간, 6시간 풀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뭐 2, 3시간 푸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총점을 제가 지금부터 기대 점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뭐 말 그대로죠. 매우 과학적 용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 점수를 내가 향상시키는 거야. 그래야지 실력도 향상되고요. 점수도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것을 내가 기대 점수를 현실에서, 그 다음 나의 모의고사에서 실현해야 됩니다. 영어로 이제 realization이라고 하죠. 기대 점수를 상승시키면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시험을 봤을 때 그걸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실현시켜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우리 수학 문제 푸는 단계 봤죠? 해석하고 적용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특히 여러분들 이때 실현시키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단계 있죠? 우리 정말로 잘하는 친구들이랑 이제 아닌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차이 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단계에서의 시간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렇게 경지에 오르게 되면은 대부분의 문제에서 해석 적용의 단계의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막 이렇게 1분 30초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정말 줄어들어서 그 문제 딱 보자마자 어떻게 푸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사실은 정답에 가까운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걸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 뭐냐? 효과적인 계산 방식. 제가 말했죠. 계산이 어렵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방식도 있다고. 그리고 케이스 분류할 때도 막 무조건 무작정 다 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그 20번 예로 들면은 뭐 A, B가 무슨 몇 개의 자연수라고 했다고 A를 그냥 하나 다 해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걸 실전에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논리적으로 잘 할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수능에서 이 계산을 빠르게 하겠다고 스킬을 쓰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괜히 이상한 스킬에 여러분들 목매달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스킬들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접선에 관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스킬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항 함수 넓이 구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막 이상한 거 여러분들 빠져들지 마세요. 못 씁니다. 그리고 뭐냐 여러분들, 내 수학 실력을 저렇게 향상시키는 거 알았어.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 뭐야? 대체 그러면 모의고사의 점수는 어떻게 향상을 시켜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단계입니다. 인생이 항상 다 세 단계인 것 같아. 이렇게 한 번에 딱 되는 게 없이 해야 될 게 많아. 그래서 인생 힘들죠. 첫 번째 뭐냐? 우리 1번부터 9번, 그다음 16번에서 19번, 그다음 23번부터 25번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번호대들이죠. 이 풀이 시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 정말로 잘하는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이 가장 의외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이겁니다. 또 하나. 뭐냐? 아까 당연히 여러분들 공부를 어느 정도 했어. 그러면 이 번호대를 풉니다.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풀어요. 이걸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풀 수 있는 친구들이 많겠죠? 근데 저 번호대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푸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푸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내가 진짜 여러분들 보면은 뭐 한 3등급, 4등급 아니면 2등급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봐서 우리 현강에서 시험을 볼 거 아니야. 모의고사를 보잖아. 그럼 제가 이 번호대들 중에서도 앞번호는 뭐 1, 2, 3, 4번은 안 왔지만 뭐 7, 8, 9 이런 거는 해설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거를 잘 안 들어. 근데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근데 막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 이렇게 내가 감독하면서 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부분 넘어가는 게 진짜 오래 걸려요. 왜 오래 걸리냐 제가 봤더니 항상 이제 여러분들 그 문제 풀어야 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안 풀고 여러분들 멋대로 푸세요.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근데 그리고 또 시험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맞았어. 그러니까 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보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아.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 문제들의 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딱 시험 끝나고 나 이거 시험장에서 풀 수 있었는데 이 생각을 안 하려면 우선 뭐냐? 이 풀이 시간을 당연히 단축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사실은 요새는 이 9번, 19번이 꽤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번호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초 개념을 사용하는 최고난도 문제라고 이제 부릅니다. 왜냐? 이 번호대 문제들이 막 이상한 실전 개념을 사용하지 않아. 진짜 거의 교과서 개념만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매번 시험마다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 기초 개념을 내가 정말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하나로 딱 모르잖아. 한 블락만 이렇게 딱 빼? 나 이걸 까먹고 있어? 그러면 막 어려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초 개념이라서 막 무시해요. 특히 막 속도, 거리, 막 이제 위치 같은 문제 있잖아. 맨날 무시한다고. 그 연습을 안 하거나 정의를 기억을 못 해. 그러니까 못 푼다고. 근데 딱 그것만 공부하면 풀수 있으니까 요네 번호대에서는 생각들을 먼저 하나 이렇게 잡아두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내가 모의고사 점수를 향상할 수 있는 거냐? 전형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할수 있어야 돼요. 시험지를 보고요. 그다음 그것을 당연히 파악만 하면 뭐해?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2번 육모라고 치면은요. 10번, 11번, 13번, 20번, 21번 같은 거 확통 준킬러 문제들, 그다음 미적 같은 경우에 26, 27, 28까지의 문제들입니다. 지금 제가 써드린 이 문제들은요. 정말로 전형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출에서 크게 변동 없이, 크게 변화 없이 그대로 거의 출제된 내용들이고, 그것을 내가 알았다면은 푸는데 어려움이 있어 없어? 없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아, 이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이구나 라고 파악하고, 파악했으면 어, 나 그거 학습했어, 나 그거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 해서 바로 풀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딱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뭐냐? 새로운 요소와 기존의 요소들이 재조합된 나머지 문항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해석, 적용, 계산의 세 단계가 있었죠? 이제 요새 문제들은 다행히도 옛날처럼 막 이렇게 세 단계가 다 어려워. 막 얘도 어렵고 얘도 어렵고 얘도 어려워. 그런 문제는 지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건 지금의 메타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과거의 유산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치만 이세 단계 중에서 어느 한개 혹은 두개 정도의 새로운 요소를 이렇게 딱 집어 넣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기존의 요소들을 이제 적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 두 가지 요소들을 재조합해서 문제들을 만드는 게 지금의 모의고사,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들이다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모의고사 할때 이렇게 보고 문제 풀때 대체 세개 중에서 새로운 부분이 어디일지를 체크를 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래 하던 대로 쭉 하고, 새로운 게 있으니까 새로운 부분을 내가 인지하고 어떻게 극복할지를 고민을 하는 게 이제 모의고사에서의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육모 기준에서 12번이었어. 그럼 당연히 해석 적용까지는 너무너무 쉬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계산 같은 게 이제 조금 어려웠던 거죠. 새로운 요소가 분명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통분해가지고 약분하는 거 많이 안 했어. 그걸 사실 뭐 어렸을 때, 뭐 고1 때 했었다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야, 그게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그게 기억이 납니까? 아니야. 새로운 게 맞으니까, 아, 그런 요소가 추가될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야. 어떤 파트들이 새로웠는지, 뭐 예를 들어 22번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은, 아, 이번에는 우리 그 점화식에서 이런 표현들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그 외의 것들. 즉, 여기서 그 외라고 쓰다는 거는 대부분 이제 위의 조건들이었구나. 즉, 내가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면 되겠구나 해서 케이스 분류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조합되고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인지를 해야지 모의고사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죠. 대체 왜 우리는, 뭐, 많은 친구들이죠. 시험이 끝나야지 문제가 풀릴까요? 왜 시험 시간에 대체 이 문제를 못 푸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방금 이제 정리한 대로 생각해보면 돼. 첫 번째, 우선 확인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끝나서 풀수 있는지, 그러니까 나의 기대 점수가 진짜로 상승했는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봐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하는 친구 중에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예를 들어 해설 강의를 잠깐 듣습니다. 혹은 두 번째, 옆에 친구들한테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막 얘기를 들어.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선생님, 저풀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야, 그거는 양심적으로, 제외하자. 진짜로 자기가 시험을 끝나고 해설을 보지 않고 몇 점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뭐 모의고사도 많이 볼 거고 할거 아니야? 그때도 마찬가지야. 제가 여러분들 실무 보고 나면은 친구들 항상 그러거든요. 제발 그냥 여러분들 답지 펴가지고 해설 보고 하지 말라고. 왜? 이걸 체크해야 돼. 내 진짜 기대 점수가 몇 점일까? 내가 진짜 실력이 상승했을까? 체크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끝나고도 못 푸는 문제가 있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실력을 쌓고 다시 도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해설을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어차피 여러분들 한달 지나거나 한 달도 아니야, 1, 2주 지나잖아, 까먹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풀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먼저 이런 거 고민하기 전에 진짜 내가 그거 끝나고 풀수 있었는지를 정리를 해봐야 돼요. 스스로 이거 물어봐야 돼. 남이랑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 스스로 한번 대화를 해보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 당연히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내가 시간 이제 안 재고 풀어보니까 꽤나 잘 받아. 막 예를 들어 88, 91을 막 받을 수 있어. 아니면 막 이제 80점 받을 수 있어. 근데 시간이 모자른데 선생님 미쳐버리겠는데요? 가장 큰 포인트는 첫 번째 뭐냐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앞번호의 문제들 빠르게 풀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앞에를 정말 차근차근 오래 걸려서 풀어요. 물론 꼼꼼하게 푸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게 100분으로 제한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꼼꼼하게 푸는데 되겠어요? 안 됩니다. 꼼꼼하게 푸는 건 좋은데 꼼꼼하고 비효율적으로 푼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꼼꼼하지만 효율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오케이? 요게 우선 기본 가정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많이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어떤 경우들이 또 많냐면, 이제 이거는 공부 과정에서의 당연한 내용이야. 이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단계 있잖아. 여기서 확신이 부족한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딱 해석을 했어. 적용하려고 하는데 계속 고민되는 거야. 이게 맞을까? 이거 말고 다른 게 맞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확신 갖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1번 방식, 2번 방식, 뭐 3번까지 이렇게 있으면 3번 방식이 이렇게 후보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친구들이 1번을 하다가, 당연히 이제 문제가 좀안 풀리는 문제니까 잠시 이렇게 덜컹하는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뭐 하냐? 역시 아니었나? 하면서 2번을 딱 합니다. 그러다 또 덜컹해요. 아마 이번에 덜컹덜컹할 거야. 왜냐면은 1번이 맞는 방법이었을 거거든, 분명히. 그럼 뭐냐? 덜컹덜컹하니까, 야씨! 큰일 났다 하면서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니면 다음 다른 문제로 넘어가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뭐 거의 뭐 접근도 안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문제들은 사실은 요두 가지 정도 있을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답일 거거든. 그러니까 세 번째 그거는 사실은 정답이 아닐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미 시간을 한 문제인데 세 문제 푸는 것처럼 쓰셨죠. 그리고 정답은 안 나왔어. 어떻게 된다? 시간 날라가고 멘탈 날라가고 점수 날라가고 정말로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분명히 이게 정답이었을 확률이 높은데 우리 친구들이 아직 확신이 부족한 거야. 내가 충분히 공부가 안 됐고 충분히 연습이 안 됐으니까 나의 방법에 대한 그 확신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이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 억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공부해서 많이 맞출 수 있는데 이런 거 앞에서 시간 절약 못 하고 이런 거두 개만 딱두 문제만 이런 일 겪어봐. 그러면 시간이 거의 100분이 그러니까 진짜 막 날라갑니다. 막 미친 듯이 흘러가. 그리고 점수가 막 생각처럼 잘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이제 시간적으로 가장 큰 문제다 보시면 되고, 사실은 여기 이제 연장선상인데 심리적인 문제가 큽니다. 내가 진짜 풀수 있을까? 자신감이 아직 부족하니까 내가 막 이제 쪼는 거야. 문제만 보고 형태만 보고 어쩌지? 하면서 막 넘어가. 그리고 두 번째, 또 이것도 크죠. 문제 풀다가 계산해서 막 막혀. 사실 여기서 이제 덜컥 막힌다고 했잖아. 계산인 경우들이 많을 거야. 막히면 당황합니다. 어쩌지? 어쩌지? 하면서 따르륵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 문제와 시간의 문제가 결합되면서 사실은 우리 시험 시간에 문제를 풀 이제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야? 시험 시간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저걸 극복하려면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앞에 다시 보시면 첫 번째, 기대점 상실시켜야겠고요. 두 번째 뭐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앞부분의 문제들을 빠르게 풀고 그리고 해석 적용 단계에서 확신을 갖도록 조금 더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냐? 심리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거냐? 성공하는, 즉 내가 푸는 경험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야. 그럼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조금 생길 거 아니야? 그리고 뭐냐? 계산은 당연히 연습 계속해야지. 그리고 뭐냐? 그것도 마찬가지야. 계속 연습을 통해서 내가 맞는 확신이 들면은 계산해서 막혀도 아니? 그냥 괜찮아. 내가 뭐 앞에서 실수했거나 고치면 당연히 풀수 있을 거야. 아니면 다른 문제로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면 풀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이제 우리 자신감이 생기면 당연히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 구모까지 점수를 어떻게 올릴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든 친구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 이제 와서 기출을 다시 다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기준점을 정해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6평 체크리스트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의 이제 막혔던 문항 번호 있잖아. 그 번호를 이제 들어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 15번을 딱 들어봤어. 그럼 들어보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문제를 이제 그 문제를 설명을 하고요. 연관된 이제 기출들을 제가 설명을 이렇게 막 합니다. 그때 이걸 파악해 보는 거야. 첫 번째, 제가 말하는 기출들이 오, 봐도 봐도 너무너무 생소한 거예요. 야, 저런 기출이 있었냐?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겠죠? 보통 그럼 여러분들 3, 4등급을 진동하고 있는 경우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들, 네, 어느 정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차영찬 실전 기출 우리 수업을 꼭 이제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뭐 내가 수학원 잘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수학원 수학2 선택 과목까지 다 들어주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분들 그 육모 시험지가 너희들이 아는 게 나와서 맞췄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못하잖아. 근데 내가 말한 것들에서 생소하면은 평균적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족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들어줘.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항상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제이 기출 이 교재가 그렇게 문제가 많지도 않습니다. 무슨 막 15년 전, 20년 전 이런 막 기출까지 하는 것도 아니야. 정말로 너가 공부해야 되는 최적량의 기출만 모아뒀으니까 딱 이만큼만 하는 거야. 책도 얇습니다. 강의도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내가 말한 기출들이 너무 생소해?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기출을 공부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경우도 있을 거냐면 제가 이렇게 딱 기출을 말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딱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아 맞다 맞다. 아 저거 맞아. 저거 내가 분명히 있고 맞아 저렇게 연관되는 거였는데 아, 왜 생각 못했지? 라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들 이 기출을 다시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 뭐냐? 영차영찬 문제풀이 강의. 우리가 흔히 엔제라고 하죠? 엔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 친구들은 2, 3등급을 진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일 이제 높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새로운 문제를 해석하고요. 그리고 뭐냐? 기출을 그 문제들에서 적용하는 방법들을 연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 이제 문제풀이 강의의 특장점이자 이제 우리 제가 이제 고생을 했지만 막 지금 하면서 막 되게 내가 괜히 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특징이 뭐냐면 제가 문제들마다 연관된 기출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기출이 어떻게 비슷하고 어떤 포인트들이 활용이 되는 거구나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뭐냐? 기출과 엔제를 여러분들 한 번에 일타쌍피라고 하죠? 일석이조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알면은 사실 이거 다 보는 거 너무 힘들잖아. 다 보면 난 마음에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싫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문제풀이 들으면 뭐다? 기출도 엔제도 같이 하는 거라고. 그 정리 제가 해드리니까 아 이런 친구들 요걸 이제 우리 문제풀이 강의 들으면서 아 이런 걸 떠올리는 거구나. 이렇게 연관이 있구나 라는 걸 계속적으로 뭐다? 연습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2, 3등급일 텐데 이걸 계속 연습해. 그럼 뭐야? 이게 계속 조금씩 나아지는 거야. 그래서 1, 2등급으로 진동할 수 있게 우리가 당연히 향상되는 거라고. 그리고 뭐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은 이럴 거예요. 아, 선생님이 그거 강의하는 거 봤는데, 아, 그렇죠. 당연히 알고 있었죠, 선생님. 아,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면 되는 거야?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훌륭한, 정말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보통 당연히 1, 2등급 이미 진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이제 막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뭐 한두 개 정도 시험을 못 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진동하고 있을 거라고 좀 확신하고요. 그런 친구들은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문제들을 끊임없이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강의는 뭐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차영찬 문제풀이 엔제죠. 우리 엔제 강의에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앞에랑 좀 달라. 앞에 친구들은 그 문제 중에서 연관된 기출을 확인하는 연습을 가장 열심히 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당연히 제 엔제 교재에 무슨 막 기출만 연관된 문제들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새로운 문제도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 거냐? 그 엔제 속에서 기출 연관 문제와 새로운 문제를 모아는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가서도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이거란 말이야. 이걸 잘하게 되면은 당연히 1, 2등급 진동하는 거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 딱 가는 거야. 왜? 기출 연관된 문제는 바로바로 딱딱딱 풀어. 새로운 문제는 아, 이거 새로운 거구나. 뭐가 새롭지? 아, 이게 새로워. 나 그럼 그것만 극복하면 풀수 있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습하는 거로. 그래서 그 연습을 끊임없이 해주는 거야. 어디서? 이렇게 우리 문제풀이 엔제에서. 그리고 그러면서 같이 당연히 기출 정리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뭐냐?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올해 시즌1 4회, 시즌2 4회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육모 대비해서 이미 2회차가 무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뭐 얘는 무료는 아니, 얘는 무료 아니에요. 이걸 다 무료로 하는 건좀 그렇잖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퀄 모의고사랑 우리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제작하는 모의고사죠. 사실은 우리 이퀄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이 혹시 간혹 가다 막 퀄리티 안 좋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퀄리티가 좋습니다.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매우 훌륭했고 그리고 뭐냐? 이제 올해 이간 모의고사도 제가 같이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총 회차가 꽤 되는 게제 것만 해도 이미 8회, 퀄 모의고사가 아마 5회 정도 나오나요? 아직 확실한 계획을 제가 듣지 못해서 회차를 잘 쓰지 못했고 이간 모의고사는 얼마 전에 이게 친구들이 이거 만드는 친구들이 저한테 말해줬는데 17회라고 공식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즉 이것만 다 합쳐도 이미 거의 30회 넘는 분량입니다. 그 분량을 제가 직접 다 해설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아, 다양한 모의고사들을 그러니까 한 명이 만드는 것만 풀면 안 돼. 다양한 모의고사들을 그치만 관점은 제가 딱 푸는 관점, 그 일관된 관점으로 연습시킬 수 있도록
다 진행을 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은 엔제와 묘사를 다 같이 이제 푸는 거야. 이것들을 정말 다양하게 풀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 나가는 겁니다. 아마 뭐 이런 친구들은 제가 말 안 해도 이미 다양한 묘사들을 풀 텐데요. 거기에 이제 같이 이것들을 같이 좀 풀어달라. 그리고 제가 가기도 하니까 열심히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드릴게. 그럼 뭐냐? 이렇게 해보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육모 이제 본지 딱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말했던 체크리스트 각을 딱 들어봐. 그리고 연관된 기출을 제가 말한 걸 확인을 해봐. 뭐라고? 1번? 아, 뭐지? 이런 기출이 있었나? 하는 경우 있었고요. 두 번째 뭐냐? 아, 알겠죠? 뭐야? 나 이거 들으니까 아 맞다 이거였지.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A 알겠죠? A는 뭐냐? 야 이걸 어떻게 몰라? 세 단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아 뭐지? 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무조건 뭐 하라고요? 이제 기출 강의 실전 기출 강의 들으라고요. 말한 대로 제 거 별로 길지도 않으니까 꼭 들어주시고요. 두 번째 아 맞다 저런 거 어떤 친구들 여러분들 엔제 문제풀이 강의를 우리가 듣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기출과 엔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니까 아, 이 문제풀이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가 아니라 뭐야? 아가 아니라 A가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달라. 그다음 마지막 여러분들 에이 저 정도 기출 당연히 잘 알고 저 시험도 이제 엔간히 이제 잘 보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뭐냐? 문제풀이와 그다음 뭐냐? 당연히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같이 다 진행을 해달라 라는 겁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또 왜 이렇게 정리하는 거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이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도 우선 이거를 하라는 거지 뒤에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또 따로 퀘스트를 말씀드릴게. 그렇지만 우리 친구도 무조건 나중에 뭐냐? 이 모의고사. 제가 아까 말했죠? 모의고사를 세 가지나 하거든요. 제 모의고사. 당연히 제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영창창 모의고사, 퀄 모의고사, 그다음 이제 이간 모의고사까지 진행하니까 이것들을 다 보다 우리가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는 단기적 목표로는 이것들을 내가 먼저 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수원은 이미 완강이 돼 있고 수투도 거의 완강이 돼 있고요. 미적 같은 경우도 이제 꽤나 많이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뭐 이번 달 내에 거의 다 완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바로 시작해서 거의 끝까지 쭉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딱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다? 우리 딱 다음에 시험 봤을 때 아 시험 시간에 아 나 이거 풀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은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조금 할 거야. 그런 시간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보다 연습하라고. 오케이? 우리 친구들, 제 이제 캐치프레이즈죠? 이거 부끄러운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저도 처음에 좀 부끄러웠는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힘이 나더라고.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막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막 힘들 때도 있고, 좀 지칠 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제가 현강에서도 하기 전에, 오늘도 영차영차 이렇게 하거든요. 손은 사실 안 합니다. 현강에서는. 약간 저도 좀 부끄러운가 봐요. 그렇지만 이거 하면은 계속 이제 좀 힘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암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꼭 이 문구가 아니라 자신만의 문구도 괜찮아. 그렇지만 뭐냐? 오늘도 영차영차. 내일도 영차영차. 그리고 뭐냐? 수능까지 정말로 영차영차 힘내서 우리 정말로 구모 수능 때는 맨 처음에 말했던 아, 나 풀 수 있었는데 이런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로 열심히 좀 해봅시다. 오케이? 우리 이제 뭐다? 제가 아까 말했던 강의에서 만나기로 하고 또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